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아무리 약팀이라도 뭔가 좀 다크호스 같은 느낌이 있는 팀들은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좀더 발버둥 치려고 하지 그 발버둥 치면서 변수를 만들어내지 막 맞다가 지진 않잖아요. 근데 올해 저는 뭔가 그냥 맞다 보니까 그냥 약간 맞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기는 게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담원 게이밍의 정글러 캐니언 선수가 네, 롤모델. 캐니언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피지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꿀리지 않는다 생각하고 약간 뇌지컬도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사실 뇌지컬 부분에서 저도 제일 자신 있다고 자신합니다. 단점은 가끔 이제 보니까 약간 좀 자기의 생각대로 못하고 막 팀원들 콜에 끌려가서 막 그게 망했을 때 이제 그때 약간 좀 삔또가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장점은 일단 제가 쇼메처럼 이제 제가 쇼메처럼 해주면 캐니언처럼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쇼메보다 잘할 겁니다. 생각은 그 18시즌 6칼로 돌아온다면 네. 그래도 저희 미드 정글이 그렇게 막 상위권 팀한테 꿀리지 않을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느낀 게 애초에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서 일단 잘하고요. 일단 저 사람이 그 친구였어야 되는데 형인 게좀 아쉽긴 한데 뭐 사실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도란 형이 게임하면서 약간 제가 부족한 부분을 게임 안에서 약간 좀 챙겨주려고 많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도 대회에서 좀 많이 활약하다 보니까 확실히 스크림 할 때도 느끼는데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애 한 번만 더 버프 먹으면, 그럼 제가 연애를 약간 풀면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프리카 때 탈리아를 뽑아보면은, 그냥 몇판 빼고 그냥 다 이겼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 사실 지금 연애가 버프를 안 먹어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몇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애니비아가 이게 약간 좀 미친 챔프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뭐랄까 이게, 분명 챔피언이 좀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챔피언들은 열심히 때려야 이제 피가 반피가 나는데 이놈은 그냥 Q 날리고 E 한번 딱 날리면 반피가 나니까 좀 뭔가 억울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뭐 중심 뭐 이런 거 이제는 저는 뭔가 별로 상관 안 쓰고 뭔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물론 책임감은 있지만 부담감을 가지고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저 그냥 무슨 걱정 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만 책임은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나는 엄청난 걸 짊어지고 간다. 약간 좀 그런 부담감은 가지고 게임할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본인 포함. 본인 포함해야 저 재밌거든요. 포함이요? 1등부터 3등이요? 아 일단 5등까지 해도 돼요. 아, 약간 1등까지 멤버를 3등. 멤버를 누굴로 해야 되지? 그냥 1등부터 3등까지 할게요. 네. 일단 1등은 하이브리드 형이라고 가장 잘생겼고, 그리고 2등은 잘 모르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 그나마 저 아닐까. 뭐 평가라 사실 막별 팀원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막 그렇게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약간 성격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가 약간 정말 보기 드문 인싸라가지고 일단은 팀 분위기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형 때문에 만약에 망가지는 일이 있으면은 그형 덕분에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이제 레블과 하프는 이제 아무래도 다들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저도 나이가 어리지만 맞아요. 그래서 다들 밝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근우가 이제 알리스타 같은 걸참 잘해요. 여기 보면은 킬각이 와 손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킬각이 가끔 보여서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그 생각은 솔직히 맞다 생각하는 게 아마 제가 쇼메처럼 하면은 광수가 캐니언처럼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잘해서 쇼메처럼 되면은 뭐 물론 잘해지지 않을까요? 약간 그래서 그지만은 부담감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담감 가지면은 정말 저기 있는 제 친구 실버 3 미드라이너 되려도 저보다 잘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라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약간 좀 도시락 같은 그런, 업체에서 약간 그런 도시락을 먹었었는데, 여기는 이모님이 직접 밥을 만들어주시니까, 약간 집에서 먹을지는 약간 집밥 그런 느낌도 엄청 많이 나고, 약간 건강에도 약간 좋은 음식들 많이 해주시고, 약간 제가, 편식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써주셔서 음식 많이 만들어주셔서, 야채도 먹을 수 있게끔. 이모님이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거 조금 인정하는 부분인 게 저희 이모님 밥은 정말 돈을 주고 팔아도 사 먹을 만큼 되게 맛있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프로가 가볍다고 봅니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너 이번에 시작하는데 이 정도 자신감 없으면은 너 진짜 나한테 맞아 죽는 거다. 저도 솔직히 풀업은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우. 그냥 최근에 크림하면서 뭔가 뭐랄까 팀에 믿음도 생기고 제 개인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감독 코치님 말만 들으면 진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어, 저기 오신다. 저 미친 사람. 저는 저는 약간 좀 성장형 정글러를 좀더 지향하는 편이고 그 젠지의 클리드형을 적팀으로 한번 상대해보고 싶어요. 제가 원래 항상 솔랭을 잘했었는데 이번 프리시즌 하는데 솔랭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솔랭을 못하지라고 요즘 생각하고 있는 참이에요. 근데 옆에 이제 광수는 이 사람은 보면은 광수 보면 이제 올라프 헤카림 딱 하면은 와 이거 지울 수가 없다. 이 사람은 헤카림 뭐지? 이 사람 올라프 뭐지? 야생에서 살다 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옆에서 보면. 그리고 동의하죠. 저기 앉아있는 저최 씨는 팀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아이템 딱첫판 해봤는데 아 머리 너무 어지럽고 그냥 아 이거 언제 다 하면서 한 그때 제가 패치되고 나서 10판 정도 했는데 10판에도 뭔가 감을 못 잡고 그냥 속으로 아롤 망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사람도 그 하다 보면 적응한다지라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 18년도 때 이제 한 사람이 혁기형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뭔가 일단 거의 매년마다 딱 은퇴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일단 뭔가 되게 좀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 서영이 형 방송 가끔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유튜브도 보는데 서영이 형 방송 자주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군대를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정말 뭔가 그 형들도 약간 이런 시절이 약간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경호 형이야말로 정말 18년도 같이 했고 20년도도 정말 어쩌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마지막을 이제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성적을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같이 내지 못해서 정말 제가 사실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뭐 저찌됐던 일단 제가 꼭 나중에 좋은 성적을 내서 경호 형을 찾아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보니? 아, 덕담. 솔직히 진짜 제가 얘기가 더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곧 때려 죽어도 제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친 자만으로 보일 수 있어도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처음 시작할 때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응? 뜻이 뭐임? 그 다이나믹스 덕담. 우연한테 좋은 얘기를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우연히 계속 그 18 시즌의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하다 보면은 그때보다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화이팅. 10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지금은 한 4%인 것 같아요. 퍼센트요? 아, 4, 아닌가? 4? 10분의 4? 아, 40%. 우연이가 미드를 엄청 세게 하는 편인데, 그 세게 하는 거를 좀, 라인을 밀고 나서 쓸수 있는 턴 같은 게 많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 미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우진이 형, 방에서 불러봐. 형 와서 한마디 한마디. 빨리 빨리 괜찮아. 광수 마이크 줘라. 아 나와 왔는데. 아나 머리 안 감았어 형. 찾아보고. 아, 네, 수원 멋지다. 지금 살짝 몰골이 말이 아닌데, 이번 시즌 저희 엄청 노력하고 다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보다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하니 많이 응원하니 맛이 나는 팀? 약간 저희가 그렇게 약간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들어야겠지만 걱정보다는 응원하고 싶은 팀이 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 약간 뭔가 그냥 서로 팬이든 선수든 서로 정말 재밌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걱정 말곤 말보다는 금지, 금지, 금지. 약간 응원할수록 약간 응원할 만하다 약간 응원할 맛이 나는 약간 그런 팀이 되고 싶어요.